총선을 앞둔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11번째, 한국교회를 지배하는 종교의 영을 도말하소서. 한국교회를 지배하는 종교의 영을 도말하소서. 역대하 24장 1절 2절의 말씀.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대하 24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제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사랑의 하나님, 어느 나라나 교회가 살아있을 때는 정치도 살고, 교회가 죽을 때는 정치도 나라도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 왕 시대에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치를 하였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요아스 왕이 다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대로 돌아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에 기도가 살아있을 때는 경제도 부흥하고 정치, 외교, 스포츠 모든 부분이 부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는 가난의 영도 절망의 영도 다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한 정치 뒤에는 신실한 신앙 공동체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쫓아 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이 있을 때 정치도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있어서 정치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죽었을 때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떠난 교회가, 나라가 경제 부흥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우상 숭배의 나라가 흥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다윗의 길을 따를 때 커다란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흥을 막고 교회를 죽게 만드는 종교의 영이 한국 교회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가정도 종교적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교회도 종교의 영이 생명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많은 사람이 성전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오고, 혹은 자기 수양으로 설교나 들으러 오는 사람, 혹 사교적으로 무슨 대인관계에 목적을 두고 나오는 사람, 혹은 자기의 체면 유지로 부득이 얼굴만 보이러 오는 사람, 또는 자기 출세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사단은 성도가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생명을 주지 않고 교회 유지 위해 율법적으로 기구화되고 비즈니스화한 관리만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듣기만 하고 주님을 만나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모든 기적과 치유, 구원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고, 정작 자신의 교회에서는 평생 보지 못하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혹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간접적으로만 듣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교회에 임하고 있는 종교의 영, 기복신학의 영, 뒤틀린 영, 거짓의 영은 당장 교회를 떠나 너희 영원한 집인 무적행으로 떨어질지어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문화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선지자들이 있어 나라의 영적인 스승들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지도자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지침을 선포하는 신앙의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